이거를 맞습니다. 태준비로 와서 준비를 좀 해요. 종동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도발할 것 없이 월남천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명확한 일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회 진행을 맡아주신 보상입니다. 낙교전기 지도하고 오고 있다고는 제가 참 반가운 기술인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회의반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십시오. 이어서 회장님께서 개인 선언을 한 이후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 14년 제4차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소문이 되었으므로 이 회의가 원외 정관에 적극하게 승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후회를 증하기 위하여 회의 녹취록 담당자의 홍영수 총무부장을 진행하고 2013년도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회를 엄숙하고 진실있게 진행하려니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과학적 자리를 지켜주시고 엄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사 진행 발언을 하거나 하는 분은 반드시 손을 들고 의장의 승낙을 받은 다음에 객석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150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29페이지입니다. 대구시도 본에 대구시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4일날 서울 현충원 참배를 했고, 시도지구장 2013년 10년 8회 신립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1월 30일 중앙의 사무실 이전을 성수동에서 여의도 이구센터 하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동년 2월 6일 월남군 찬양자에 입원한자 설마지를 오은병원에 입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2월 21일 중앙회 사무실 개소식을 성대하게 여러분들의 도움하에 성대하게 사무실을 입원하였습니다. 2013년 4월 29일 제3차 인수총회 개최 여의도 사연금회관 예측에서 부장님, 예. 교통이 있습니다. 지금의 회부 실제 보고서는 발의를 통과하고 원한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의 견제로 원한대로 이거는 생략하고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부 실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남으로 타는데 이렇게 이유 대체할까요? 안 되죠? 예. 네, 문재인 감사님께서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한결. 네, 우리가 월남면 천진 전의가 생긴 후 처음으로 전국의 전의 강사 실수했습니다. 굉장히 긴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제22조 및 감사조 제2절에 의해서 2013년 회계연도의 기간 중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중앙회 및 각 시도 지구
감사 일정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감사인, 감사 2인과 사무 방문, 감사 방문은 감사는 업무 회계에 관련된 서류와 장부 및 증빙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관계의 진술을 청취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기감사는 공법단체 출범 초기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지속성 감사로서 업무의 효율화와 회계의 투명성에 주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바 중앙의 업무 문서 처리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문서 생산 절제가 필요하며 업무별 전문서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시도 지구 행정은 문서 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식이 제 각각이어서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문서 서식의 통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위 시도심은 모든 재원을 보조금, 기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본인 수산인 목적 실현과 회원 복지 증진 정책 수행에 차질이 불리하게 하여 순익사업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부마다 여의는 같다고 판단이 되나 지부 운영 시스템은 많이 차이가 있었으며 지부 운영 방법과 절차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규령 제18조에 의거 시정 지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감사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은 관련 장려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언론 참전회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을 경기고 발전시킨 중앙회장이 임직원 시도 지부장님께 경의를 바라고 세부적인 감사정도는 지부 및 분야별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보여줍니다. 2014년 2월 25일 감사 문제는 감사 김만우 감사합니다. 반격!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의안 진열. 그럼 먼저 이로 이하는 2013년도 결산 승인 대표를 상정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오늘 시작하신 결산도 대응입니다. 이 결산도는 감사의 감사를 급해서 지난 2사일 때 7사일 이사회 시기를 거쳐서 오늘 종료에 부의됐습니다. 결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십시오. 39쪽. 전년에 103만 1000원이 이용돼서 수입이 24억 4,053만 원이 수입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출이 24억 2,300 다시 9만 9천 원이 지출돼서 자연이 1,718만 5천 원이 남아가고 금년도로 이용됐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나머지 수입 변화는 시간상 이미지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1호 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1호 의안은 이미 작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호 의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도 거쳤고 또 유인물도 작성했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인물대로 받고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한 번만 의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지구 안양지에 대의원 이창근입니다. 지출 그 현황을 보니까요. 월급에다가 이제 지출을 해놨습니다. 수입하고. 근데 이전 예산회의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그 예산 수입 지출 현황이요. 수입 내역하고 지출 내역하고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금 10억입니다. 10억 7,296만 7천 원인데, 이게 누구한테 줬는지, 의장한테 10억을 줬는지, 또 사무 처장한테 뭐 5억을 줬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있습니다. 사무비도 또 구체적으로 복사비 얼마,
뭐 전환이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저 결단 보고는 전혀 처음하고요. 그 다음에 그 2월이 나와 있습니다. 2월이 1718만 5천 2월이었는데 정부 예산 해결법부터 보면은 정부 돈은 2월이 안 됩니다. 다 100% 통보라고 빵으로 얘기합니다. 이 돈은 만약 1700원에 나와서는 정부에다 결국 반납을 얘기합니다. 이건 예산 해결법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금전에는 어차피 여기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해결법부터 잔액은 빵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보험료에서 감당하는 이거 감당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입하고 그 지출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한 거는 예산 시인이 아닌지 이게 결단이 아닙니다. 예산 시인을 했으면은 결단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5억으로 분면은 9억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아니지 그 결단이 아니니까 그 내년부터는 이 점을 더 확실히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저 결산 더하나 이전 결산서 높으시다는 말씀을 드는데 우리가 수법법이 아닙니다. 대차를 필요할 수 없고 또 기타 공무에 대한 그 예산 결산을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2월분이 도출형을 나왔다고 빵빵이 맞습니다. 빵빵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따는 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땡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땡땡인데 이건 예산의 수입으로서 나와있는 것 때문에 이걸 신경을 당연히 주셨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대리원 여러분들 마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낮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영락 회장님과 집행부에서 인사타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고 아까 여러분 다 복을 저절히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희망이 보입니다. 전투보다 특별법도 지정하려고 하고 아까 국회의원을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 경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까지 간단하게 시정대학 도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학은 맞습니다. 예. 첫째, 우리 대의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왔는데 점심시간이 없어서 점심 식사때를 돈마다부터 보내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다음에부터는 오후 2시나 3시로 평직을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부분도 하셨는데 이게 결산을 보니까 결산 내용은 다 아니 불응수에 나와서 사업별 월별 사업별 실적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불응수의 입금이 얼마 선약 활동이 얼마 이러지 말고 매달 며칠간 불을 약 1000만 원 이상이라도 얼마큼 썼다는 월별 사업별 실적이 나왔으면 이런 어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아까 다 맞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모든 단체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가 우리에게 자긍심을 갖고 내가 볼 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갈등이 없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단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의원님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에 대한 동의합니까? 이정님은 조난대로 통화되어서는 감사합니다. 부장님 바로 전화드립니다. 빨리 바로 다시 넘어갑시다. 이미 진행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새벽 2시 맞습니다. 지금 매일 진행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좀 다음은 다들 자제해 주시라고 부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예. 예.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대단한 승리의 결과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할게. 과연 과연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은 45부터 48회를 받으십시오. 이건 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예산을 가져오시면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 수입 총액이 24억 3억 9천 5백 5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6%가 제외된 1억 5천 4백만 원이 제외된 액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50년 기준 행사를 하기 때문에 50년 기준 행사로 최소화 해서 약 6% 정도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유일로 대자고 합니다. 회장! 예! 예. 이광훈입니다. 총회 구성은 이강환입니다. 제2호가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권은 보훈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혜자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종의 참석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혜자분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받아들고 또 축하하자면 지혜자에게 참석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의원의 투표권, 대장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는 이 장소에 아까 얘기했지만 1차 해석되는 말이죠.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장님이 신도 있게 이사회 때 좀 토론을 하셔가지고 회의 장소가 좀 늘고 비용도 늘겠지만 충분히 난 생각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지혜장도 같이 대응하고 같이 참석하면 모양새도 아주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예, 도움을 보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통해 지혜장도 자기 역수지네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은 알겠습니다. 예, 일부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여기 우리 상호위원회에 대해서 통화하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쪽에 보시죠. 맞다, 야, 예. 야, 이런 것은, 이거 이제 정만 바꾸는 게, 무슨 평면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문구만 지금 그 맞춰버리 거치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경남대전 신주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신경쓰고 우리 우동락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전달하셔서 다 단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2년 정도 주면 그런 다음 기회에 하는 걸 하고 원한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 강세호입니다. 우리 저 지금 정강 변경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제9조가 나와 있는데 제9조 사항에 다음 각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 제4항 제2호에 보면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하는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표현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은 참전법 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 전후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표현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그 참전법 제3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또 참전법 제10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보면은 좀 의아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전례에 관한 즉 참전법 제3조 2항이 회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이 되고 다음 참전법 제19조 전체가 아니고 19조 단서의 규정에 한 그 고액제 전후회만 회원만이 우리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관을 변경한다 그러면은 제9조 제4항 제1호 참전법 법률 제3조 2항이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다음 4호 참전법 제19조의 단서라고 해서 또 추가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28조 대의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8조. 예, 50페이지. 저는 보고 대의원 저발입니다. 전번에도 거동 이상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대의원만 선출됐지 대의원이 지구에서 활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의원이 고작 회장님 선출하는데 한 건 없고 오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이 지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대의원을 당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의원은 회장 선출도 안 하고 바로 가라. 그런 식으로 복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지방에 가면은 새 회원 모두 못합니다. 아무런
그래서 28조 대의원을 우회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업무는 안 되더라도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지구가 어떻게 과감한가 이런 것은 볼 수 있도록 명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정말 보니까 58조도 대의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28조도 정말 아무런 좋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마시고 대리인물이 지구에서도 운영인물이 되어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요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상의 부인해가지고 농토래가 특정한 분이 보면 또 지구에서 파산하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하고는 사무님은 동의하시죠? 예! 사무님의 원안대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후 입헌 사업소를 본인 이사 관리인물이 지금 현재 부회장 임명, 이사 임명이 관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인 임무는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선출 방법은 임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다고 정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에 보면은 사전에 회장님께서 회장께서 지금 또는 준비를 했다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사에서 이 부회장이자라고 이사 이름에 대한 인준 여부를 본 결과 이사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부만 우리 제도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김상기 제도가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님. 예. 긴급 방안을 채청합니다. 예. 긴급 방안을 채청. 아, 긴급 방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회 구성은 이상입니다. 우리 단체는 연주가 오래됐는데 본법단체가 늦게 됐다는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1991년 10월 24일 당시의 대소 하월 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대창변조례로 창립하고 그 맥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에서 우리 단체의 최초 설립을 1991년 10월 24일로 정하는 것을 의결을 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 와표 하나 합니다. 조용히 보세요. 원래 50주년인데 대통령 포창, 동포당 이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저 짧은 그런 기간 때문에 대단히 안 됩니다. 그래서 늘려가지고 20년 전부터 이걸 좀 실증해봤잖아요. 박세진 회장, 한명진 회장 다 해가 오자 박수가 왔는데 그걸 빼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창의비를 더 앞에 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이걸 대나오면은 그런데 대단히 됐다 이런 얘기가 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 긴급한 이런 의견 제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 회의가 목적하는 이한 정부를 심의 동의하였으므로 정기총회의 회의를 선언합니다.